미지의 나라 북한에 대해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한번 보시죠. 먼저 차 소개에 앞서가지고 북한에는 여러분 커피가 있을까요? Oh, no. 없을까요? 짜잔! 맛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하죠? 저기 우리 매니저님? 네. 말레고 물 좀, 끓는 물 좀 한 컵 좀. 바로 저의 고향 개성 고려 인삼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고려 인삼 커피라고 해가지고 고려 인삼 커피는 뜯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자자자. 어머, 말도 안 돼. 이거 완전 한국 거잖아. 어? 여러분. 자, 요렇게 됐어요. 요렇게 생긴 애예요. 어머머머. 엄청 뜨거워요. 길이 보이나? 이게, 이렇게. 자. 이거 보여요? 이거. 어머나. 얘네들 좀 봐. 이거 완전 우리나라 커피잖아. 네, 점선도 그대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따게끔 있어요. 이렇게. 뜯어먹어볼게요. 잘 안 뜯겨. 야, 우리나라 거 이거 딱하게 되면 딱 뜯기네. 어머나? 안 뜯기네. 야, 혁명의 이빨로 가져올 수 있는 거 찔깁니다, 이게. 그래도 가열차게. 야, 진짜. 안 찢어지네. 어머, 인삼 냄새나. 커피에서 인삼 냄새. 야, 질기다, 질겨. 가위 없이는 절대로 따지 못해요. 가위 무조건 준비하세요. 우리나라 믹스커피는 이렇게 딱 하지 않아도 손으로 찢어도 딱 찢어는데 얘는 점선까지 표시는 정확히 있어요. 어우, 인삼향이 너무 짙어요. 가격이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먹어볼게요. 꼴찌라. 아유, 다 튀기네. 커피 향이 너무 짙어요. 일단. 아니, 커피 향이 짙은 게 아니고, 인삼 향이 너무 짙습니다. 인삼 향이 짙은데, 어떻게 이렇게 자본주의 믹스 커피 맛이 솔솔 올라오죠? 말도 안 돼. 야! 그냥 믹스커피 맛입니다. 근데 인삼 냄새가 나는 거. 역시 저희 고향 개성 고려 인삼 짱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성 고려 인삼 커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 커피가 나온 건요, 사실 뭐 저희가 이제 마음대로 보거나 인삼 커피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커피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아마 몇 명 안 될 거라고 저는 지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이 이제 북한에 들어와서부터 2002년도 후반, 2003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된 그 개성공단, 그때부터 이제 믹스커피, 맥심,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먹어는 봤어요. 네. 냄새만 풍겨도 그야말로 좀, 왜냐면 그 프림이 들어가고 이렇게 했을 땐 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그 맛에 들이니까 또 뭐 죽고 못 사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효능 고려인삼 커피는 정신적, 육체적 피로 및 피로 회복 효능 효과가 높으며 여기에 향피로 향산화 효과가 높은 인삼과 함께 합하여 더 훌륭한 피로회복제 효과를 가지는 우수한 제품이다. 이 고려인삼 커피는 기억력, 혈액순환을 증강시킨대요. 어머머머.
우리나라 커피 딜인가요? 난 모르겠어. 또한 소화 분비를 촉진시키고 리뇨 자궁 리뇨 작용. 야, 이제 북한 말로 지라 리라 료리 이런 리을 받침이 잘 안 돼요. 저도 원래 리씨였잖아요. 아, 진짜 너무 어려워 지금. 소화 분비를 촉진시키고 리뇨 작용, 술의 해독 기능, 담결석을 예방하고 방사선 피해를 방지하는 양리학적 작용을 가지고 있다. 뭐 그럼 거의 무슨 이건 건강 기능 식품 수준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많이 먹어요 기겁하면서. 자, 300g짜리 300g인데 12봉지씩 총 25봉지 개성 록산 수출품 사업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탄생이 된 제품입니다. 아, 국을 후루룩 먹는데 욕을 먹었거든요 제가 전 시간에. 근데 이것도 커피를 후루룩 마신다고 욕은 할 거 아니죠. 뜨거운데 후룩 소리가 안 나면은요 기절할 것 같아요. 그래도 얌전하게 양반놈과 쌍놈이 사는 세상을 여러분들이 촉구하니까 후룩 소리 안 내는 방향에서 할게요. 야, 이거 홍보 아니에요 이거. 절대로 홍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니, 북한에도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자, 담배를 두 가지 여러분들께 선보일 거예요. 자, 이 담배는요 옛날에는 막 고양이 담배, 막 금강 담배 막 이러면서 정말 북한에서 담배를 가지고 정말로 이제 그 우리가 어디 이제 시내를 나가도 그렇고 담배 한 갑만 딱 들리게 되면요 그냥 바로 태워주는 이런 시스템. 택시도 이제 뭐 택시는 돈을 받는다면 일반 뭐 화물차 이런 데도 적재함에 사람이 막 타고 다녀요 북한에서는. 압록강의 담배입니다. 압록강. 압록강 알죠? 우리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들이 딱 여섯 개가 있어요. 오, 우리 자성이가 그거 좀 네. 자, 어떤 맛일까요? 맛보면 좋겠지만 담배 맛을 잘 모르는 저는 일단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록강 이천리에 노를 저어라. 이게 83평방킬로미터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83평방킬로미터, 83킬로미터인가? 아무튼 이제 그 북한의 그 북한, 아니 북한 네, 한반도에서 가장 긴 강, 여섯 개의 강들 중에 가장 당연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압록강이죠. 우리 탈북민들이 여기까지 이제 온 사람들 중에는 물론 압록강 건너서 온 사람들보다는 두 번째 강인 두만강 건너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 두만강 담배요 있습니다. 그것도 조금만 기다리시라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도 역시나 이제 썼습니다. 이게 뭐라고 썼냐면 노 스모킹이라고. 스모킹 뭐 어쩌고 저쩌고 썼는데 이게 담배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라는 소리예요. 이게 폐는 흐른다. 때는 흐른다. 자, 아무튼 압록강 담배였습니다. 아, 되게 고급지게 나오죠. 이렇게 얇은 담배, 얇은 담배. 727 우리의 727 승리의 727 727. 자, 727 담배는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담배라고 합니다. 자, 727. 자, 727 담배 여러분. 김정은은요 국내산 담배 중에서 딱 이 727만 핀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그만큼 고가로 만들었고 이 두막대기씩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두막대기인가 이게? 아, 자, 두막대기 맞아요. 20곽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북한에서는 10곽 여기서 담배 한 보루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막대기라고 잘 칭하고 있습니다. 왜? 한 막대기! 두막대기! 이렇게 예. 돈 대용으로 이제 돈의 가치만큼 환산이 돼가지고 돈으로 치부하는 것이 바로 담배이기 때문에 열어볼게요. 안 열어줘 얘도 또. 이러니 북한 여성들이 힘이 셀 수밖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하고 술에는 그냥 든든한 거로 보려. 우리 혁명의 한쪽 술의 바퀴를 억척스럽게 이끌려고 하는. 제가 입신을 왜 이렇게 강한 줄 압니까? 오, 이거 뭐야 이거. 은쟁반과 금쟁반. 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내 고향 담배 공장. 좋지요? 자, 그리고 여기는 자, 이거 함부로는 누가 가져갔어요 이미. 선수가 있으면 뭐 소비자가 있으면 뭐. 자, 빈각인가? 남았어요 그래도. 자, 우리 대한민국의 애연가분들 주목해 주십시오.
김정은만 핀다는 이 담배는 정말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파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게 있다라고 견물을 가지고 온 거지. 또 이상하게 생각하고 또 국정원한테 그런 데 또 열불 나게. 세금만 잘 내고 삽시다, 우리 세금만. 77. 요거도 일반 담배보다는요, 굉장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727, 알죠, 여러분? 727 무슨 날인지. 1953년 7월 27일, 우리는 전쟁을 좀 그만하자, 쉬었다 하자, 이렇게 정전. 이 됐습니다, 여러분. 근데 북한에서는 이걸 갖다 승리의 727, 727, 뭐 어쩌고저쩌고 합니다. 가슴에 훈장을 달고 전우들 모여왔네. 727, 승리의 날짜라고 북한에서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는 정전협정 조인이라고 하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북한에서 최고가의 담배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실물로 맛보였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북한에는 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 아, 그 우리 운전하는 그 차 말고요도. 북한에는 정말 옛날에 우리가 같은 말 다른 뜻의 단어를 찾으세요라고 했는데 이 배도 배, 물을 애들은 배도 배, 먹는 배도 배 하면서 금방 근데 자, 차. 북한에 어디 무슨 내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단너삼이요. 너도밤나무도 있다면 단너삼차. 평양신흥합작회사라는 곳에서 이렇게 왔고요. 자, 단너삼차. 하루에 둘, 넷이, 세 번씩 쓰는 법! 이렇게 있습니다. 보관조건, 서느라고, 이렇게 티백으로 나와 있어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거. 직접 어렵게 공수해 온 겁니다, 다. 단너삼이요.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이 뜯으면 먹어야 되는가? 먹어볼게요. 근데 제가 원래 차나 저는 물 아니면 술, 술도 물이고 자 됐어요. 이건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커피도 마저 못 마셨기 때문에 많이 마셨어요. 아 근데 이 커피는 죽여주네요. 살만합니다. 보건부규라고 해가지고 보건소에서 이거 직접 이렇게 나온 거야. 이게 단너삼 X, 찐지황 X, 삽주뿌리 X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효능 병을 앓고 난 뒤에 몸이 허약해졌을 때 씁니다. 어머나 물에 풀어 마시거나 구유에 맞게 단맛감을 넣어 마십니다. 대단한 거죠? 이렇게 단너삼차. 어머나 기차다야. 기차다야 구기자차. 구기자차. 구시성을 가진 기자인가? 구기자? 자 이렇게 있습니다. 얘도 또 병을 앓고 난 뒤에 마시래. 그럼 병 안 앓는 사람은 못 먹는 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티백으로. 이런 것들은요 북한이 2000년대부터 다 나오던 것들입니다. 이거 김정은 정권 때 들어서는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예. 왜? 우리 흉내는 내야 되잖아요, 흉내는. 뭐 이래가지고, 평양에서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3g짜리 30봉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선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찔광이차. 자, 여러분, 찔광이차. 이렇게 됐어요. 찔광이차. 찔광이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긴 애가 찔광이에요, 지금. 찔레꽃에 달리는 게 찔광인가? 맞아요? 매니저님? 맞습니까? 됐어요. 산산한가고. 자, 찔광이 X 부형제 심장 혈관 통제 효과적이며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심장이 강해지는 거야 이거? 맞겠어. 자, 뜯어볼게요. 그것도 궁금하잖아, 그쵸? 자, 또 이렇게 됐어. 나 이게 무슨 또 저건 줄 알았다. 이거 옛날에 소련제 그 콘돔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 그건 줄 알았네 또. 여기는 다 이렇게 씁니다. 심장 혈관 개통에 효과적이며 강심작용이 있습니다. 심장 아픈 사람들이 많이 마셔야 돼.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북한에서 나고 있는 이러한 애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실감이 납니까, 이렇게 하니까? 자, 이런 애들을 제가 한번 어렵게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북한은요, 미지의 세계이면서도 우리가 반드시 또 알아야 하는 곳,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발전할 대로 해가지고 우리 앞으로 세계로 딱 나가서 보게 되면 하나 된 민족, 이건 민족의 뭐 자부심이여 뭐여 우리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라고 하는데 왜 필요한지는 앞으로도 계속 가면서 강조를 할 겁니다. 아 그래도 싫으면 듣지 말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고 요쯤에서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